이거 설계는 누가 있대요? 이거 설계는 누가 있어? 오치게 이런 집을 질 생각을 하셨어요? 이렇게 후여져 갖고. 이건 내가 했지. 아, 직접이요? 네. 아. 이 견본이 내가 했어. 이야. 아니, 그럼 몇 살 때 지신 거예요, 이게? 이거 몇 살 때 지신 거야? 군대에서 사는 다니까. 아, 군대 갔다 와서? 갔다 와. 어이구. 그런데 상상외로 그냥 멋있어요, 이 집이. 아니, 그런데 여기다는 무엇 길렀었죠? 요거 뭐 토끼장이었었죠? 에? 병아리. 에? 병아리? 아, 다 길렀었다고? 길렀지. 아니, 그런데 요 정도 먹이면 좋잖아요. 안 돼. 안 되죠? 이게 무슨 조치야? 그게? 그건 뭐예요? 갈대인가요? 이 갈대. 갈대? 그 갈대는 어디, 여기 갈대 없던데요? 예, 갈대 없어. 어, 그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어디서 비신 거야? 이게, 뭐냐. 이것은 채굴만 있어요. 근데 갈대는 채굴 기본상. 예. 그건 무슨 나무예요? 예, 산에서 비우셨어요? 예, 이건 부살까요? 겨울에 그러니까 목욕할 때 물 뒤에 신었구만. 아, 그 채 퍼내시는 거?
특이하게 만들었네. 가수 봐, 이건 뭘로 만들었지요? 이게 나무요? 난 이걸 꼽아. 아, 기가 막히다. 나무 꼽아서 만들지. 어. 야, 이게 나무. 그러면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게 체포내는 거죠? 체포내는 게. 야, 나무가, 이런 나무가 있네, 세상에. 야. 이게, 저 아궁이 속에 채가 많으면 이거를 득득 긁는 거야. 기가 막히다니. 그러게, 이게 자연 속에서 내 생활하고 이렇게 차지해야 돼. 내 생활에 맞겠군이. 야, 이거 연구를 어떻게 했을까? 아, 이거는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되었시오? 이거요. 이게 단걸 보고. 예. 네. 그 몇 년 되시오? 한 40년? 그걸 안 타요. 이 사람은 안 타지. 타요, 그럼 탄다고. 자, 기가 막히네. 이야. 여기는 뭐 때는 그래요? 여기 쬐끄만 거는? 예? 이게 불이. 이 불은 이렇다. 이걸 이렇게 그만. 가서 참을. 불을 하느라 가서 참을. 타지 못한다. 이게 하도가 타이사체도. 아, 저기서 이제 장작을 여기다 놓는다고? 장작을. 예. 오늘 봄만 산다. 이쪽에다 넣고? 아, 이따 놓고. 불사냐면. 그럼 이쪽 방도 뜨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에 그 장작 불을 갖다가 다 타고 남는 거를 불 달았을 때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그럼 여기 방이 이제. 화재방도. 예, 요 이제 들어가는. 요 들어가는 방 이제 방 입구에 뜨시라고. 아하. 이 장난을. 여기다도 소미겠대요. 여기. 소는 몇 천. 여기 소 100마리 키우셨대요. 여기서. 저. 야, 청교가 만들었다. 기가 그게 생활 방식을 먼 데서 찾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찾는 거야. 그게 주변에서. 그게 다 살아난 죽으라는 방법은 없어. 연구만 하면. 그게 누가 아무리 뭐 좋은 거 사다 줘도 여기에 맞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별로 사오잖아. 여기에 맞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쓰레기만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신발이며 옷이며 지금 우리가 사다 준 것도 이렇게 저 몇 가지 있지만은 안 입어. 왜 그러냐면 여기 오고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아, 새 옷 입고 여기 돌아다니면은 진짜 새 옷에 뭐 묻으면은 진짜 보기가 싫잖아. 아닌 말로. 그러니까 찢어진 옷을 입던 뭐 그냥 몇 수십 년 된 뭐 신발을 신던.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 편한 거지. 맨날 뭐 몇 수십만 원짜리 갖다 놓으면 아무 쓰레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사다 주면은 저 골방 그 방에다 다 숨겨놔. 그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그렇지. 그게 맞는 얘기지.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대도시에서 살지만은 맞지 않는 거
수시까지 사다 줘봐. 안 맞으면 그냥 옷다 처박아놓고 쓰레기 만드는 거지. 그 아파트 같은 데 이사 갈 때 엄청나게 많잖아. 물량 쓸만한 거. 그 막 자기보다 조금 모으면은 그런 거 다 가져가잖아. 진짜 아까우니까. 그런 게 맞지 않으면 내 수백억짜리라도 갖다 놔도 쓰레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맞춰서 여 분위기에 맞춰서 사는 게 그게 최고 방식이지.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저 연세 드시면 저 찢어주는 옷 같은 거 입으면 아이고 불쌍하다 뭐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아니야. 이분은 여기에 맞춰서 생활하는 거야. 뭐 여기서 민크 갖다 놓아봐. 그 민크 입을게요? 더 추접스러워 보인다고 사람이. 그치? 어떤 사람은 화면 보고 왜 저런 거 입냐, 찢어진 거 입냐, 안 됐다, 뭐 했다 하지만은, 아니야. 우리가 지금 저 옷장에 보면은, 그 박스가 옷이 얼마나 쌓였는지, 막 그릇이니 뭐니 엄청나게 많아. 새 거. 응, 새 거. 그런데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야. 여기에 맞춰서 편하게 사는 거지. 이 신발 봐. 이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신발도 막 저 옷장에 있지. 저 골방에 쫙 뜨기야. 신발이. 그런데 그거 뭐 누가 모르겠어. 여기서 좋은 신발을. 좋은 신발을 맨날 신어야 맞질 않네. 괜히 불안전하고. 응? 저건 뭐야? 저건 뭐지? 뭐 따는 건데? 기름 따는 건데? 기름 따는 거야. 이게 다 쓸모가 있는 거야. 이게 또. 에휴. 뭐 이 화면을 보시고 조금 조금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좋은 거 여기다 산들 여기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를. 내가 몇 번 왔었지만은 아주 뼈저리게 아주 느끼고 있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사시는 동안은 여기에 맞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댓글로 해서 뭐 왜 저런 걸 입으시냐, 뭘 입으시냐 조금 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안쓰럽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 여기서 민크를 사다 주든 뭐 오리턴 잠바를 뭘 사다 주든. 그 아니고 의미가 없는 거야. 여기에 맞지. 여기에 수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 장롱 속에 보면은 참 저기 저 골방에 보면은 내가 봤는데 아 옷이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옷이 심지어 이제 시내 갈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너무 의식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좋은 거 입으시고 그러시더라고. 그렇지만은. 너무 지나치게는 안 입는다. 그 생활 방식이. 자, 이런 거를,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동안, 이 화전민 어르신 댁 이 주변에는, 굴핏집들이 한, 진짜 열대 가구가 있었다는데, 유일하게 다른 분들은 다, 시내권 그쪽으로 다 이주하시고 그랬었는데 이분만 고집부리고 언택까지 이렇게 마지막 화전민. 아, 참 보기가 좋습니다. 아주 이건 소중한 아주 진짜 역사적으로 이거 남는 자산같이 건강하시고 참 건강하시고 병원 한번 안 갔었다는데 뭐 병원 뭐 언테 뭐 무좀 한번 안 걸리고 벌레 물리면 안티프라민 머리 아파도 안티프라민 하나 하면 끝이야. 참. 아 그게 뭔데 그렇게 잘 부르는데요? 아 그게 무슨 나무요? 소나무. 아 소나무? 송진? 야 송진이야 얘 오래간만에 본다. 저 우리 그전이 나무 오러 가서 저 송진. 송진 따갖고 저기 불 붙이면은 잘 탔잖아. 아, 야 좋은 거 본다. 그 나이타 좀 끄래요 타요. 여기 나이타, 여기 나이타.
야, 오래간만에 온다. 여기다 놓여, 그냥 여기다. 자. 야, 좋은 거 본다. 야, 수홍진 저거 뭐 뭐라고 하지? 저 소나무에서 소나무에서 따놓으면 그거 뭐라고 하지? 그 전에 우리 충청도 말로 뭐라고 했었냐? 아, 잊어먹었다. 뭐라고 했는데? 그 솔까지 비고 나면은 이만큼 남잖아. 그러면은 그 돌로 해갖고 그거를 막 그냥 부딪혀갖고 따고 불놀 때 그 놈으로 딱 붙이면 기가 막히잖아. 자, 기가 막히다. 어, 불 붙었네. 오, 화력 좋다. 잘 터네, 저. 너무 뒤적거리니까 자꾸 꺼지네요. 더워? 불빛집 어르신댁도 벌써 저녁때가 다 돼갖고 이렇게 그 저녁에는 아무래도 이 방이 조금 이제 저녁에 주무시려면 이제 차갑고 그러니까 불을 지폈는데 아주 굴뚝에서 연기가 아주 아주 보기 좋게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클 때는 그 시골에서 클 때는 그 저런 모습 보면은 어디 산속에서 이렇게 놀다가 애들하고 놀다가 이제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면은 이제 밥 다 해놨구나 해갖고 이제 그때서부터 슬슬 내려오는 거야. 이제 지금 보니까 그 어렸을 때 생각이 아주 저절로 나고 있네요.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아주. 아이고, 많이 나오네. 그전에 그 우리 동네 그 공리 산 보고 아산 안산 무슨 산이라고 했지? 공리 앞산. 거기에서 이제 우리 개구리 잡다가 이제 실컷 놀고
시간 되면은 그 집을 쳐다봤잖아. 이 굴뚝에서 이제 응? 연기가 나나 안 나나. 이제 연기가 나면은 그때서 이제 밥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멈추면 밥이 다 되고 이제 그때서부터 슬슬 이제 내려오는 거지. 자. 아이고. 많이 나네. 아우, 굴뚝, 그, 저, 불을 집어넣으니까요. 연기가 많이 나네요. 연기가 많이 나와. 그리고 날구지고 밤이는 저렇게 많이 불을 떼야 하잖요. 그래야 방에 또 뜨시죠. 네. 자, 주변에는 벌써 가을입니다. 가을. 가을. 아, 꽃이라는 건 이제 찾아볼 수가 없네. 아, 이 꽃은 또 뭐야?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저기 저 뭐지? 이게 뭐예요? 오, 이쁘네. 오, 이뻐.